안녕하세요. 10월 필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사하라 사막의 필름을 보여드릴게요. 사하라 사막에서의 날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마음속에 하나의 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언젠가 그 별에 다시 또 도달할 수 있는 날들을 소망하면서요. 광활한 사막에 있을 때면 누군가의 눈동자가 더 잘 보이는 것일까요? 오늘은 제가 마주한 사막의 두 눈동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.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눈동자는 저를 태우곤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하모다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낙타의 눈동자예요. 제 모습까지 비추는 하모다의 깊은 눈은 광활한 사하라 사막 모두를 담았어요. 왠지 그 눈동자에선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담담함과 모든 소음을 삼킨 사막에서 아무런 잡음조차 없이 느꼈을 쓸쓸함이 그대로 전해지며 왠지 모를 슬픈 감정이 전해졌어요. 나와 내 진대를 제 몸에 싣고는 푹푹 꺼지는 모래바닥을 걸어가는 하모다를 쓰다듬어 주는데 그때마다 하모다는 긴 속눈썹을 천천히 감으며 꼭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. 또 사막에 있을 때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를 아이들이 보따리를 짊어지곤 모래길을 달려왔어요.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무릎을 모래바닥에 대고는 우리 앞에 주섬주섬 보따리를 펼쳤죠. 그 보따리 위에는 천으로 만든 낙타 인형, 목걸이, 반지 등 조망만한 손으로 만들었을 것들을 하나씩 진열했답니다. 정성이 담겼을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들이밀며 구매욕을 자극하던 귀여운 장사꾼들이었죠. 모래바닥에 무릎을 아무렇게나 딛고 바라보던 그 눈빛엔 진지함마저 흘러 귀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잊었답니다. 그 눈동자에는 거짓이 없었거든요. 다만 그 눈동자엔 오늘이 서려 있었습니다.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간절한 오늘 말이에요. 그렇게 제가 사막에서 마주한 눈동자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눈동자를 잃지 않을 수 없었어요. 모든 소음을 삼킨 사막 덕분일까요? 그렇게 사막은 저에겐 누군가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막의 필름입니다. 오늘도 저의 필름을 봐주셔서 감사해요. 덕분에 누군가 제 사소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에 힘이 나는 날들입니다.